네, 두 발명가 에디슨과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전혀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트로네요. 네, 그, 에디슨과 테슬라.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누가 더 위대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뭐 다큐멘터리 프로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전등 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테슬라의 그 네. 저거였고. 그 에디슨은 직류만 네. 해갖고 이제 뭐 배터리는 에디슨이 만든 거고 전기는 테슬라가 만들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입니다. 그래서 부엌에 전등이 안전기가 네. 마시가갖고 버들버들버들 가더라고요. 네, 버들버들하죠. 네. 안전기가 마시가면 안전기 사다가 네. 가른데. 네. 집에 남자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맡길지도 못하고 또 그 막 괜히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전기 그렇죠. 네. 스티퍼로 막 갖고 가는 거. 와, 테슬라 그 이상한 사람이야. 왜요? 왜요? 아니 직류였으면 그냥 전구만 갈면 되는데 아. 선 20개를 까갖고 네. 서로 다 연결해갖고 그 까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와 손 작살나는 줄 알았네 진짜. 아, 테슬라 이상한 사람이야. 세스러버랑 테슬라 제일 이상한 사람이야. 괜히 험버커 만들고 교류 만들고 이래가지고 네, 네. 고생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그죠 안전기가 요새는 안전기 일체형으로도 나오는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그 이제 집에서 안전기 갈 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안전기를 갈기 전에 사진을 다각도에서 찍어 놓으시고 보여드릴까요? 하셨군요. 네, 그렇죠. 다각도에서 찍어놓고 그걸 그대로 다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네, 그래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전기가 이게 한번 갈아보면 그래도 갈만한데 네. 처음에 안 갈아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답이 안 나오는 네.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맡기면 좀 쓸데없이 좀 돈을 쓰게 되는 네, 네, 좀 그런 별것도 거니까. 아닌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니지만 테슬라는 네. 이상한 사람이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결국엔 테슬라와 에디슨에 대해서 알아본다기보다는 그냥 안전기 교체에 대한 네. 이야기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기 가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네.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같이 PRS의 PRS SE 커스텀 24 로럴벌 리미티드를 같이 리미티드네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리미티드예요. 저희가 진짜 아름다워요. PRS SE가 이제 이렇게 로고가 SE가 강조된 로고에서 PRS 그 강조된. 로고 자체가 강조된 로고로 이제 바뀌면서 저희가 조금씩 가격은 올라갔지만 퀄리티는 좋아졌다 이런 예. 말씀 드렸었는데 PRS SE에서 뭐 제일 많이 나가는 기타 중에 하나죠. 커스텀 24. 그렇죠. 커스텀 24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5개 모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하면 이제 6개입니다. 어머. PRS SE의 커스텀 24가 그냥 기본 모델이 슈퍼스트랩과 SG의 딱 가운데 해서 9.0 저는 세력 확장에 서막에서 8.5 그 다음에 커스텀 24 플로이드 로즈가 있었는데요 요건 선생님이 이 SE를 스틸 에디션 저는 슬림 에디션 이래서 9.0 8.5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PRS SE 커스텀 24 지브라우드 요거는 선생님은 새소리 SE 저는 시원한 에디션 그래서 9.0 8.5 난리 났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24 지르코테 예. 지르코테 모델의 선생님은 곧감 먹고 큰 새 예. 그래서 또 새 SE 또 새. 저는 사이사이 채운 24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PRS SE 커스텀 24 로스티드 메이플 리미티드가 아, 있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자신감까지 있습니다 네. 저는 커스텀 24 예비역 에디션 네, 예비역. 네, 뭔가 어딘지 모르게 그 뭐 풍채가 네, 있어요 그런 느낌 네. 안정적인 느낌 그래서 총 5개를 했는데 전부 다 8.5, 9.0에 거의 9.0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역시나 PRS SE의 대표 모델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할인가 기준 148만원 네. 로럴벌 리미티드인데 요거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5cm 무게 3.29kg 두께는 40+3mm 12프레트 뚤레가 75mm 나오고요 메이플 로럴벌 비니어 탑입니다 어허 이게 너무 이쁘죠? 네 저 로럴벌이 진짜 무늬가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해요
우주를 담아놓은 예, 것 같은 그런, 것 그런 느낌. 네, 그 다음에 바디에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와이드 씬넥입니다. PRS 디자인인데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 3대3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판에 로즈우드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254mm 네, 10인치입니다. 네. 스케일 길이 635mm 25인치 프렛은 24프렛 픽업은 8515 S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볼륨이랑 푸시풀 동 컨트롤 스플릿. 네, 스플릿이 되는군요. 예, 예.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PRS 페이트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전 세계 1500대 한정판이라고 해요. 이게 제일 화끈한 스펙인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로럴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많지가 않아서 그 1500대 한정판으로 아예 리미티드라고 딱 박아 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엄청 스플릿 아주 유의미한 스플릿이군요. 네. 마샬한테는 되게 플릿을 해놓고 코러스를 한번 넣어보죠. 우와, 쿠. 오, 스플릿 톤 좋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호호 이제 개인 들어볼게요. 팬더 개인이고요. 스플릿 없이. 예! Yeah. 네. 스프릿에서 야, 이거 뭐, 좋다? 네. 네. 진득하니 네. 좋은 개인 톤이네요. 마샬 네. 개인이고요.
끝. 네. 이게 지브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원한 에디션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저는 요 벌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좀 뜨끈한 느낌이라 네. 그래야 될까? 네, 좀 탕국 같은 느낌의 그런 좀 진득하고 후끈한 뜨끈한 사운드가 좀 특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레드락이 좀 톤이 높아서 네네. 제가 좀 줄여놓고 썼는데 제가 치는데 이누시가 이렇게 톤을 높였는데 네. 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괜찮아. 네. 아까 제가 딱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뭉근하게만 예, 들리니까 예, 조금 따끈하게. 톤을 네. 톤을 약간 좀 들어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봐 우리가 톤을 위로 올린 것도 아니고 12시도 안 돼요. 11시거든 11시. 17걸 11시로 올린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샬 지금 프레젠스랑 트래블 그냥 중립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중립에서 톤을 조금 강조하는 느낌으로 네,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존재감도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뜨끈한 사운드. 자 그러면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좋은데? 강렬하고 후끈하고 네. 네 시원한 에디션에 이어 뜨끈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네 PRSS의 커스텀 24 로럴 벌 리미티드였고요. 저는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제일 산뜻하지 않아요? 네 탑 쪽이 제일 예뻐요. 네. 멋있어요. 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RD250 했었던 RD250A 했었던 2555화였고요. 여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또 250에 대한 이야기를 달아주셨는데 스바스케님 네 RD 250 좋은 거 다들 RD 네. 딴따따다니 네. 20년 20년 전통 죽창 맛집 이렇게 주셨고요. 죽창 맛집. 네. 생당님 세월이 지나도 부담 없이 먹기 좋은 원조 할매국밥. 그렇죠. 네. 인민님 이 영상을 보니 술 먹고 잃어버렸던 제 RD 250이 생각나네요. 그 친구 이름은 곤잘레스였어요. 뭔데? 이름을 왜 곤잘레스라고 지어? 네. 저 친구를 보니 마치 그 친구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한 줄평 곤잘레스 그곳은 편안하니? 네. 이분 이상하네요. 인민님. 네. 네. 일랑님 싸고 맛있는 달콤 쌉싸름한 리얼 다크에서 RD 리얼 다크 초콜릿 네 윈스턴 저질님 안심하세요 찌르지 않아요 폴길버터님 해외 커스텀 기타 부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스피어 좌스카 우피퍼님 만약 기타 한 대 살 돈 30밖에 안 나오면 고민 없이 이 녀석입니다 네 데이빗 길무로님 데이빗 길무로 한줄평 사장 이동시대 깁슨 사장이 미펜으로 스피어 사장이 맥펜으로 맥펜 사장이 스피어로 막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재밌는 한줄평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선생님 사장 이동시대 사장 이동이요 네 데이빗 길무로님 네 아무래도 스피어가 조금 더 전화의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가 조금 줄고 밸런스가 좋아진 듯. 한줄평 사장 이동 시대. 깁슨 사장은 미펜으로, 스피어 사장은 맥펜으로, 맥펜 사장이 스피어로. 스피어 사장이 맥펜 가셨네요. 네. 재밌는 한줄평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길무러님 축하드리고요. 네. 선생님도 한줄평 드릴게요. 예쁜 고양인 줄 알았더니 살쾡이었습니다. 네, 살쾡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괜찮네요. 야, 네. 이거 쓰시라는 의미에서 아니 벌써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벌 쓰세요? 네. 아니 벌써. 네. 좋네. 148만 원이요. 그리고 이게 그 1500대 한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력이 좀 있네. 그죠. 네. 사람의 뭔가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네. 사실 뭐 1500대가 뭐 적은 대수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분상 리미티드라. 이거 다 따라할 것 같아요. 뭐 15000대 한정. 15000대까지 만들지도 못하겠다.
네, 점수 몇 되면? 저는 9.0? 네, 9.0. 9입니다. 지금 PRS 커스텀 24 모델들은 거의 웬만하면 9.0, 8.5, 네, 아니면 9.0, 9.0 이렇게 받았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지난 24 모델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득점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PRS 커스텀 24 로럴벌 리미티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비슷한 가격대 또 가성비가 좋은 뛰어난 기타 맥펜으로 갑니다. 맥펜 스피어 사장님이 지금 맥펜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스피어구나, 네. 예. 데이비 길무로 님이 전해주셨는데요. 네. 네, 팬더 멕시코의 더 메테오라 스피어 사장님 가신 거 맞는 거 같은데 네. 네. 더 메테오라 HH 네. 험버커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맥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